중국 정책입니다. 이 중국 정책은 뭐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 2기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는, 아, 2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계 경제 패권 역사 가운데 4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험치로 얘기하는데, 미국은 미국 GDP의 40%가 되거나 넘을 것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통해서 거꾸로 뚫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여러 차례 냉전 시대에 이 당시 소련이 40%에 접근해서 한 38%까지 올라가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SDI라고 그러죠. 별들의 전쟁. 그래서 군비 확장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당시 소련 경제가 굉장히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고 소련이 이제 해체되는 계기를 맞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80년대에는 일본 책을 보면은 그 저펜 에즈 넘버원이라는 책도 에즈라 포겔 책이 뭐 이제 큰 인기를 끌기도 했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정치학 외교 정치학 쪽에서는 이제 그 유행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일본 모델이 각광을 받으면서 일본 모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 굉장히 이제 주류 학문으로 있었고 지금은 다시 이제 국제 일반적 국제 정치 쪽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본이 일본 내에서 이제 바이게모니 그다음 바이게모니라는 거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 패권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팍스 콘소르시아 콘소시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 패권을 유지한다. 뭐 아까 바이게모니 비슷한 얘기인데 일본식 표현입니다. 팍스 콘소르시아, 뭐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콘소르시아 시대가 열린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오만방자하던 아주 그 전후 부흥을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아시다시피 1985년도에 미국이 이제 엔고를 이제 유도하고 그 플라자 합의를 이제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엔고에 시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화랑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 당시만 해도 일본은 원세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산업을 다 일본 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그 엔고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일본 기업들이 하나 둘씩 동남아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동남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남아가 이제 이른바 안행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경제가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첫 번째 성과들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 이전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성과들이 1990년대에 동남아로 확산된다 이런 이제 안행이론을 주장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대를 맞게 됐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20년, 지금은 잃어버린 30년. 결국은 이제 넘버 투 자리를 2010년에 중국한테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023년도에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독일한테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후년쯤 되면은 인도한테 넘겨주면서 세계 넘버 5로 떨어지는, 이제 일본이 계속 추락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2018년도에 PPP, 명목지수가 아니라, 실질 이제 임금에서는 이제 한국한테 뒤지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이제 명목지수에서 1인당 GDP에서 한국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계속 추락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전 세력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일본을 이제 앞서서 넘버 2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을 앞서면서 그 계기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세계 무역기구 WTO에 미국이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그 원죄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민주당 정부에 있습니다. 당시 그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려고 할 때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당시 미의 민주당의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세계 무역에 가입하면 아직까지는 비시장 국가이긴 하지만 세계 무역에 가입함으로써 오히려 중국을 시장 경제로 바꿀 수 있고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틀렸죠. 결국은 중국이 이제 세계 무역에 가입함으로써 고도 성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제 그 2006년도 7년도에 이른바 이제 그 미국의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경기가 침체됐는데 2016년도죠.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이명박 정부 연도가 되면 제가 정확 2008년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제가 연도가 왜냐면 제가 이명박 정부를 확실한데 연도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유일하게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만 4% 성장을 했습니다. 딴 나라 선진국 경제 다 마이너스인데 그 덕이 이제 중국 경제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60%, 70%까지 그래서 지금 거의 80%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바짝 쫓아오는데 바로 이제 미국 전문가들은 바로 2007년, 8년 이때 리먼 브러스 사태만 없었으면 이때 중국을 주저앉혔어야 되는데 이때 놓치는 바람에 중국이 그걸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많은 미국 전략가들은 더 이상 미국을 이제 주저앉힐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정책인데, 요번에 보면은, 요번에 이제,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미국, 당시에 이제 그, 포티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했던, 매트 포틴저하고, 그 다음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이 사람들이 쓴 기고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걸 요약을 해보면 미중 경쟁은 명백히 신냉전이다. 중국은 군사경제 가장 강력한 적이고 관리 대상이 아닌 대체할 수 없는 승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해야 되고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주요 산업들을 미국 유치해야 되고 특히 방위 산업은 모두 다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들 전략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세 과정에서는 대만이 방위비를 더 내야 된다. 대만 방어는 힘들다.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뺏어갔다라고 해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빅딜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제 대만의 이익은 반드시 그 미국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일본, 한국 여러 가지 이제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결코 미중 간에 대만 문제를 둘러싼 빅딜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말을 해놓으면 저거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24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24시간이 되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걸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민주당의 원제는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신냉전이 아닌 전략 경쟁이라고 규정을 했고 경쟁적 공존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리스도 얘기했지만 중국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쟁 관리가 목표다. 디리스킹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미국 백악관 쪽에 있는 여러 참모들이 나오니 스몰 야드 앤 하이 펜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처럼 전면적인 통상 전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미국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스몰 야드 제한된 영역에서 대신 제한된 영역에서 고율 관세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자. 그래서 이제 이 아시다시피 반도체법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 대한 맞춤형 이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해리스가 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기 대중국 정책으로 아마 방향이 선회할 것이다 봅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게 같은 Foreign Affairs인데 아마 Foreign Affairs Today라고 해서 날짜 좀 이제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왕지스라고
유명한 이제 베이징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국제대학원 교수인데 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우리도 맨날 북한도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거 뭐 그 뭐 윤석열이 되나 뭐 이재명이 되나 우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옛날에 누구였습니까? 그 문재인이 되나 그 당시 누구였죠 후보가? 아니 박근혜 말고 다 안철수? 안철수였네. 아무튼 제가 벌써 뭐 이정원. 아무튼 뭐 그 문재인 후보가 될 때만 해도 그때도 안철수니가 되든 누가 되든 우리는 다 보수 세력들 똑같아라고 하듯이 왕지수 똑같습니다. 중국 전략가들이 볼 때는 뭐 이번에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별 차이가 없어. 향후 10년간 미국의 대중 정책은 바꾸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다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옛날에 이제 그 미국이, 아, 북한도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때 이제 그때 문재인 후보였는 2012년도에 뭐 문재인이 되든 뭐 누구야, 아, 예, 그거 누구야 이제 이명박이 되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 그들은 똑같은, 이 남조선 정상배들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누가 더 관계없어 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명박이 되니까, 아이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죠, 북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아, 왕지스가 분류한 게 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전략가들은 세 부류가 있다. 신냉전 전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경쟁 관리자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수용주의자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배적 영향의 행사는 그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신냉전 전사는 바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참모들이 신냉전의 전사라고 볼 수 있고, 경쟁 관리자 그룹은 바로 민주당 쪽, 이게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기타, 야, 중국은 뭐 이미 저렇게 됐는데,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세계는 넓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공동 패권 나가자 뭐 이런 정도의 입장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